초등의대 준비반, 수능 영어 끝내는 초6 영어반, 겨울방학 영문법 3주 완성, 3, 4등급도 3달이면 1등급, 중등수학 선행 1년 만에 끝냅니다. 이런 학원 광고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녀의 실력과 성적이 절실한 부모의 마음이라면 혹 할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떠나 그냥 진짜이기를 믿고 싶어지기도 하죠. 대한민국처럼 학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곳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찾기 힘들 겁니다. 한 빌딩 안에 학원이 수십 개가 몰려있는 곳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경쟁 속에서 학원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과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건 긍정적 효과이고, 자극적이고 과장된 홍보를 하는 건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우선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홍보나 상담은 걸러내야겠죠. 별 효과가 없는 돈 낭비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속상한 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날리게 된다는 것이고, 더 치명적인 손실은 아이의 공부 정서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다닐 교육기관을 하나 고르는 문제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학원의 과장어법과 잘못된 교육,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피해야 할 영어학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된 홍보입니다. 혹시 어떤 홍보를 들어보셨나요? 네, 소장님,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초보 아이가 영문법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서 알아보던 중에 영문법 3주 완성 겨울방학 특강을 하는 영어 학원이 있더라고요. 보내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것도 과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마스터에서 복습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3주 안에 완성이 될 수 없고요. 한두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몰아서 그것도 문법 학습을 시키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큽니다. 남는 것도 없고요. 내년 1학기까지 긴 호흡으로 기간을 잡고 이번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볼 때마다 마음이 다급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최상위권 대학을 보내려면 초등 때 수능 영어를 끝내놔야 한다고요. 대치동에서는 그렇게 한다던데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초6까지 끝낼 수 없습니다. 이건 영어 실력뿐 아니라 국어 문해력 때문이기도 해요. 언어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극소수의 아이들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경우죠. 또 어쩌다 수능 모의고사 한두 번 잘 나온 걸 가지고 끝냈다라고 과장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 휘둘려서 아이를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별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건데요. 바로 파닉스 한 달 완성입니다. 파닉스 수업을 한 달 동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파닉스는 절대 한 달 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파닉스를 영어 학원에서 다 했는데 지금 잘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이죠. 파닉스는 단기간의 수업만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충분한 리딩이 뒤따라줘야 완성이 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딱 몰아서 파닉스를 떼겠다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원의 잘못된 영어 교육입니다. 우선 노출과 학습의 개념이 뒤엉켜 있는 학원입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다른 과목 학습과는 근본이 다른 영역이죠.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노출과 학습입니다. 언어는 본 뒤 노출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죠. 우리 모국어처럼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어 노출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충분한 노출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충분한 노출을 메워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학습이죠. 다 겪어보지는 못하지만 학습을 통해 영어의 원리를 깨우치면 그 빈 공간을 어느 정도 메워줄 언어적 직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노출 위주, 고학년 때는 학습과 병행, 중고등은 학습 위주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어 시험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노출과 학습의 순서나 시기가 뒤엉키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유에서 영문법 수업을 하는 경우이고, 중고등 대비를 다른 거 없이 리딩만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노출을 해야 할 때 명시적 학습을 시켜버리고, 학습이 필요할 때 그냥 많이 읽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접근을 해버리는 것이죠. 일부 영어 학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어휘 숙제를 정말 많이 내주는 것입니다. 매일 50개, 100개씩 시키는 학원들 많죠. 고등부는 급하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 중등 영어 학원은 절대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장기 기억으로 가는 메커니즘과 전혀 관계없는 에너지 낭비이자 영어를 싫어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일 뿐이죠.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달달 외우다가 테스트만 딱 끝나면 증발되어 버리는 이 헛수고를 엄청 시켜대는 영어 학원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의 능력을 고려해 소화 가능한 선에서 분량을 정해주고 리딩 또는 라이팅과 연계한 어휘 학습을 권장하고 또 테스트 이력을 관리하는 곳이 좋은 영어 학원입니다. 또한 특히 초등 영어 학원 중에는 중고등 영어 대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중등 대비 안 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위주로 하는 곳인 걸 알고 보내는 건 괜찮겠죠. 그걸 모르고 보냈다가 중등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걸 보고 심란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건 오히려 학부모가 잘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니까요. 영어 학원은 필요한 부분의 도움을 받는 곳이지 아이의 영어를 의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곳입니다. 잘 하는 아이일수록 중고등으로 올라가면서 영어 학원에 덜 다니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재수생 아이가 그전까지 대치동과 송파구 영어 학원들을 9년을 다니고도 실패한 진짜 이유를 토대로 전달드렸습니다. 지나친 과장을 하는 곳,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을 하는 곳 말고도 담백하게 좋은 교육하는 영어학원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으시려면 보는 눈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